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다들 집에 믹서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믹서기를 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믹서기를 사용을 해야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강력한 모터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하나씩은 두고 사용하면 괜찮은 좋은 믹서기 크로스코 블렌더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쿠쿠전자 CFM-F200DS 쿠쿠 크로스컷 블렌더 제품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제품을 딱 처음에 열어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믹서기 제품들은 구석구석 청소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쿠쿠전자의 크로스컷 블렌더 제품 같은 경우는 칼날과 컨테이너가 분리세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용기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 뚜껑이 이렇게 있고 이 내부를 강력하게 밀폐시킬 수 있도록 블렌더 마개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1500ml의 친환경 트레이탄 용기 이 안에 내용물을 안전하게 담아서 돌려서 먹을 수도 있죠. 유해 물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칼날이 무려 6종 스테인리스 칼날입니다. 보통 2종, 4종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네, 이 제품 딱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래는 모터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면에 있는 조작법도 매우 매우 간편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조그 다이얼 형식으로 이 제품을 동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막 복잡한 메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 한 개의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칼날에, 전기에, 모터에 평소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4종 안전장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결합 감지 센서, 고온 감지 센서, 쿨링 서큘레이션 시스템, 미끄럼 방지들로 말이죠. 무게는 4.9kg, 소비 전력은 약 1200W, 크기는 210, 200, 462mm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믹서기라고 말하기보다는 크로스컷 블렌더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크로스컷 블렌더는 상부 칼날과 하부 칼날, 이게 동시에 상하 방향으로 회전하는 국내 최초 기술로 신선함과 영양소를 유지되어집니다. 상하 두 쌍이 각기 다른 RPM으로 회전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크로스컷 양방향 블렌더 기술로 타 블렌더에서는 보지 못할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료가 30초 이내로 블렌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째로 갈리는 블렌더로 재료를 썰어놓을 필요도 물을 반드시 넣을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하게 블렌딩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친환경 BPA 프리 트라이탄 재질의 컨테이너 사용으로 유해물질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껍질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갈아서 전체식을 맛있고 편리하게 하여서 색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도 알맞은 메탈릭 실버와 블랙의 조합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설명도 드렸으니 이젠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 생과일 주스 중에서도 딸바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여기 벌꿀 준비했고 우유 준비했고 냉동 딸기 그 다음에 바나나 얼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얼려 있는 제품들도 완벽하게 갈아주다 보니까 이 냉동 제품들을 그냥 바로 넣어서 네,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딸기를 이렇게 바닥에 좀 채워 넣을게요. 그리고 바나나 이 정도 우유를 적당하게 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짝 달짝지근하게 먹어야 되니까 꿀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재료가 다 이제 넣었고 이걸 이제 그대로 여기 블렌더를 통해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결합을 완료했고 블렌더 마개를 알맞게 네,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상단 뚜껑까지 이렇게 해주면 네, 돌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동작 안 해요. 이게 전원 버튼이 있고 다시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제품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볍게 한번 돌려볼까요?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갈려서 끝난 것 같아요. 엄청 세네.
그러면 이제 전원을 꺼주고, 네, 이때는 이렇게 돌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여기 안쪽 보시게 되면, 네, 엄청 잘 갈렸죠. 그러면 이걸 컵에다가 이제, 오, 진짜 잘 됐어요. 진짜 몇 초밖에 안 돌린 것 같은데, 뭐 얼어있는 제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엄청 잘 갈리네요. 또 맛이 어떤지 또 봐야 되니까. 진짜 밖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 맛있다. 이게 좋은 점이,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따로 분리세척을 할 수 있도록 이 밑에가 이렇게 빠져요. 네, 이거는 설거지 할 때 분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세척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오, 흐른다 흐른다. 자, 주스를 이렇게 한 가지만 만들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핫하기도 한 ABC 주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비트를 준비를 해봤고, 사과를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당근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내장 지방을 싹 사라지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보통 주스라고 한다면 물이나 우유 이렇게 섞어 먹는데 집에 요거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트를 같이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ABC 요거트 스무디가 되겠네요. 네, 당근을 적당하게 넣고 사과도 적당하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트. 오, 엄청 꾸덕꾸덕하네요. 네, 이렇게 재료들을 다 넣었습니다. 역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고 위쪽도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고, 이게 잘 되었는지 보려면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면, 네, 이 안쪽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물을. 그러면 이 밀폐 마개를 열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요거트다 보니까 잘 흔들어서, 네, 담아주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ABC 요거트 스무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맛을 한번 봐야겠죠? 비트가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제 아내가 먹는 거라. 저는 딸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김장까지 해서 먹는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김장 재료들을 여기 있는 크로스컵 블렌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었을 텐데, 김치는 뭐 얻어먹고 사먹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김장 재료를 못 만들어 봤지만, 만약에 김장 재료용으로 믹서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제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쿠쿠전자 크로스컵 블렌더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